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자투리시 도안집 두 번째 쓸 이템 편에 나온 드링크백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 되게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졌고 텀블러 크기 둘레에 맞게 이렇게 사슬 떠준 다음에 짧은뜨기로 그냥 위로 올린 거고요. 옆에 코 뭐 늘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늘리고 싶으신 분은 늘리셔도 되는데 이게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밑에 조금 보완하는 것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쓰는 외교부에서 받은 텀블러고요.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소에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물건을 많이 안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집에 텀블러가 너무 많아서 새 텀블러를 사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 있는 거 쓰는 편이고요. 이렇게 자투리실로 만든 텀블러 커버까지 사용한다면 조금 더 받은 텀블러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도안을 봅니다. 아, 딱 펴졌네요. 도안 보시면 자, 중간 부분 둘레보다 2cm가량 짧게 사슬뜨기 만들고 사슬 첫 코에 빼뜨기에서 원통으로 이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색상 실부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뜨기 하나, 둘. 아, 개수는 셀 필요 없고요. 이렇게 쭉 뜨면서 텀블러 중간 부분 둘레보다 한 2cm가량 짧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슬 뜬 것보다 짧은뜨기로 뜨면은 더 둘레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2cm보다 조금 더 짧게 떠봤어요. 자, 그러면은 사슬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쭉 끝부분 가져와서 여기 끝에 있는 코에다가 빼뜨기해서 연결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이는 여기는 매듭이고 선명한 V자 이렇게 찔러서 찌를 때 두 가닥 걸리게 이렇게 찌를 거고요. 자, 위에 한 가닥만 거셔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 조금 불안정해서 밑에 있는 가닥까지 같이 두 가닥 찌르고 자, 꼬리실은 밑으로 내려놓고 다시 잡아주시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했고요. 이제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뜰 거예요. 따로 첫 코 표시 그런 거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이 코 잡은 꼬리실 같이 감싸가면서 뜰게요. 자, 우선은 빼뜨기 해준 상태에서 사슬 하나로 기둥코 만들어주시고 이 꼬리실은 여기 뒤에 같이 이렇게 잡아가면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뜹니다. 자, 방금 빼뜨기 하려고 들어갔던 그 자리 있죠? 빼뜨기 해줬던 바로 그 자리 찔러서 꼬리실 얹어주시고요. 코바늘 위에 얹어서 같이 뜰게요.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첫 코 표시나 마지막 코 표시 해주시는 게 좋긴 한데 그냥 대략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코 찌를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 V자 코 이렇게 살짝 늘어져 있어요. 사이로 찔러서 사이로 이렇게 찔러주시고 찔렀을 때 이렇게 두 가닥 걸리도록 찔러주시면 되고요. 꼬리실 얹고 짧은뜨기로 떠줍니다. 자, 다음 코도 V자 사이로 찌르시면 되고요. 대략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닥 한 번에 걸리도록 찔러주시면 돼요. 그와 동시에 꼬리실 바늘 위에 얹은 상태에서 짧은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끝부분 돌아올 때까지 여기 끝에 돌아올 때까지 한 코에 하나씩 다 찔러서 짧은뜨기로 떠서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와줬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기둥코가 올라오고 있는 여기 있는 코가 마지막 코라 생각하시고 그 전에 있는 코까지만 찔러서 다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둥코 올라오고 있는 이 V자 코 전에 있는 코까지만 떠주시고 이제 빼뜨기 해서 이어볼게요. 자, 여기 첫코 꺾여 있는 이 부분, 기둥코 첫코 보이시죠? 찔러서 빼뜨기 하고 한번 껴볼게요. 자, 좀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는 듯 들어가야 빠지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진행을 해줍니다. 자, 색을 바꾸셔도 되고요. 일단 색안 바꾸고 올라가 볼게요. 자, 사슬 하나 기둥코 만들어지고 이 기둥코 올라오고 있는 같은 자리에 또 짧은뜨기 할 거예요. 빼뜨기 해준 그 자리 잡고 찔러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몇코 뜨다가 저는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자르고 너무 길게는 안 잘라줘도 되고요. 이 색상 파란색 써볼게요. 자, 이 새로 잡은 실도 숨기고 잘라준 실도 숨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코 찌르고 이 잘라준 실은 코바늘 위에 얹고요. 그 다음에 새로 잡아준 실은 뒤에 이렇게 대고 끌고 나와서 한번 떠줍니다. 짧은뜨기로 뜬 거예요. 자, 잘라둔 실도 당기고 새로 걸어준 실도 살짝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두 가닥 같이 잡고 아까처럼 꼬리실 얹어서 뜨듯이 떠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 여기죠? 자, 여긴 떴고요. 그 다음 코 여기 찌르고 이때 여기 두 가닥 같이 얹어서 짧은뜨기 찌르고 찌르고 두 가닥 같이 얹어진 상태에서 짧은뜨기 또 다음 것도 찌르고 같이 얹어진 상태죠. 짧은뜨기. 자, 그냥 위에 이렇게 얹어두고 다음 거 찌르면 알아서 코바늘 위에 얹어져요. 이렇게 쭉 이번에도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써줍니다. 뜨다가 여기 어느 정도 숨겼으면 잘라주셔도 돼요. 적당히 숨겼으면 뒤로 보내고, 이제 바꿔준 실로만 떠줍니다. 자, 그러면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끝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거의 또 마지막 부분까지 왔고요. 지금 보시면, 전단에서 빼뜨기 해준 코, 그리고 꺾여있는 기둥코, 그리고 첫 코, 이렇게 있어요. 첫 코, 기둥코, 전단에서 빼뜨기 해준 코, 전에 있는 여기, 마지막 코까지 뜨고, 그 다음에 또 빼뜨기로 이어줍니다. 자, 이제 또 색상 바꾸실 분들은 바꾸셔도 되고, 저는 또 귀찮으니까 몇코 진행하고 바꿔볼게요. 자, 빼뜨기까지 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기둥코 올리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자, 기둥코 올라오고 있는 같은 자리에 찔러서 짧은뜨기 해주고, 이제 저는 요 뽀글이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실 자르고, 새로운 실 잡아줍니다. 실이 조금 얇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색상이랑 섞어서 쓰시면 좋습니다. 봤을 때 굵을 줄 알았는데 뜨려고 보니까 너무 얇아서 이 코튼 슬라브 실인데 좀 얇은 것 같아서 섞어서 쓸게요. 자, 잘라준 실은 같이 얹어가면서 뜰 거고, 자, 새로 잡아준 실 뒤쪽에 대고 다음 코 찔러줍니다. 찌르고 잘라준 실은 코바늘 위에 얹고 새로 잡아줄 실은 뒤에 대고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닥 혹은 여러분들 두 가닥일 수도 있죠? 다 같이 얹어서 한 번에 뗄 거예요. 자, 담고 찌르고 세 가닥 모두 다 얹어서 짧은뜨기. 또다시 찌르고 모두 다 얹어서 짧은뜨기. 또 담고 여기 떴으니까 여기죠? 찌르고 모두 다 얹어서 짧은뜨기. 자, 또 다 같이 찌르고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바퀴 돌아와서 이제 여기 텀블러백 부분은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마지막 코. 자, 여기가 첫 코, 기둥 코, 전단에서 빼뜨기 해준 코고요. 마지막 코 찔러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끝에서 뭐 조금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첫 코에 찔러서 빼뜨기 해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저 평소에 하는 것처럼 자르고 돗바늘로 바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어차피 나중에 정리해줄 거라서 빼뜨기 하고 그 다음에 실 자르고 그 다음에 쭉 뽑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텀블러백 몸통 부분 완성이 됐고요. 더 높게 뜨셔도 되고 아니면 이 정도에서 멈추셔도 쓸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컵이 위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컵이나 아니면 이렇게 턱이 한번 있는 컵들이 쓰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끈 부분은 간단하게 사슬뜨기로 떠서 달 거고요. 자, 여기 끝난 부분이고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해 줄 거고 여기다 연결하면 그냥 뭔가 풀릴 것 같아서 그냥 여기 양쪽에다가 이렇게 끈 달아 볼게요. 실은 조금 탄탄한 실로, 늘어지지 않는 실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늘어지지 않는 탄탄한 실 이용해서 사슬뜨기로 끈을 떠서 돗바늘로 연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어지지 않는 실 두 가닥 같이 해서 연결할 거고 여기 끝났으니까 전 여기 중간쯤에서 찔러서 시작할게요. 찌르고 나중에 여기 돗바늘로 연결해줘야 돼서 조금 길게 빼고 뒤에 대고 그리고 나서 사슬로 쭉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나중에 불안정하니까 이거 돗바늘로 나중에 연결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사슬로 원하는 길이만큼. 자, 크로스로 뜨실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뜨셔도 되겠죠? 원하는 길이만큼 쭉 떠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손잡이처럼 이렇게 짧게 들고 다녀도 귀여울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르고 돗바늘에서 쭉 뽑아가지고 자, 돗바늘 이용해서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맞은편에 접어서 딱 중간쯤 간 다음에 왔다 갔다 연결을 해줍니다. 사슬뜨기 부분에 찌르고 가방도 한번 찌르고 또 사슬뜨기도 한번 찌르고 들백도 찌르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안쪽에다가 사이사이로 숨겨서 마무리 해볼게요. 숨겼으면 마늘로 가위로 바짝 잘라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실 걸어준 부분이랑 마무리한 부분도 돗바늘로 다 튼튼하게 정리해주시면 되세요. 끈이랑 보트백 왔다 갔다 숨기고 그다음에 안쪽에다가 숨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대략 되었는데 뭔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껴볼게요. 자, 이렇게 끼면은 뭔가 쑥 빠질까봐 불안하실 것 같아서 밑에 사슬로 또 떠서 이렇게 X자로 교차하면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되겠죠? 자, 실 준비해 주시고 이제 요렇게 한 가닥 그리고 요렇게 한 가닥 해서 X자로 교차하게 떠보도록 할 거예요. 네트 무늬로 떠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건 또 알려드리는데 또 한참 걸리니까 교차 무늬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사슬로 이번에도 꼬리실 조금 길게 남겨두고 다음에 아무데나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여기다가 걸면 한 가닥에 걸려서 좀 불안정할 것 같아서 여기 짧은뜨기 사이 아무데나 이렇게 최대한 두 가닥 정도 걸리도록 찔러줍니다. 그 다음에 끌고 나서 사슬뜨기로 쭉 떠주세요. 자, 이거를 꼈을 때 컵 바닥 부분에 닿도록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길이로 떠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떠줍니다. 저는 조금만 더 이 정도 길이면 될 것 같아서 반대편에 연결을 할 거예요. 가위로 잘라주시고 쭉 뽑아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달아야겠죠? 그래서 여유있게 잡고 이제 이렇게 접었을 때 중간 자 이렇게 양쪽 끝에서 얘가 이렇게 연결될 거고 또 여기 중간에다가 두 가닥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찔러주시고 부분 대고 같은 길이로 사슬뜨기 떠줍니다. 틈 사이로 빠질까봐 불안하시면 가닥을 더 중간중간 추가하셔도 되겠죠? 자, 길이 맞춰서 잘라줍니다. 다음에 또 뽑아주시고 돗바늘로 이제 맞은편에다가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돗바늘로 맞은편에 이번에도 최대한 두 가닥 걸리도록 이렇게 걸고 나와서 끌고 나오고 자 이렇게 왔다갔다 연결한 다음에 또다시 안쪽에다가 사이사이로 숨겨서 마무리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사슬 연결해준 실이랑 반대편도 이렇게 맞은편에다가 돗바늘로 꿰매서 가지고 와주세요. 자, 이렇게 밑에 보강하는 사슬까지 떠서 완성이 되었고요.
그 물기운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 끝에가 이렇게 탈출하는 게 싫으시면 여기 중간에 돗바늘로 한 번 더 이어서 고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저는 라벨을 달아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자투리 라벨 여기 이렇게 달아볼게요. 이거 꿰매도 되는데 제가 요즘 라벨 달 때 귀찮아서 그냥 순간접착제 사용을 하거든요. 순간접착제가 은근 잘 붙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폴리 함유된 실에는 이렇게 뭔가 살짝 녹으면서 되게 잘 붙습니다. 여기 표면이 살짝 뜨거워지거든요. 손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순간접착제를 붙이면 되게 잘 붙어요. 뭔가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텀블러백 완성이 되었습니다. 뭔가 요상하게 생겼는데 너무 귀엽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개 동영상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작품들도 예쁘게 완성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